날씨를 더 자세하게 전해드리는 날씨온입니다. 겨울 왕국이 된 한라산의 모습입니다. 지난 수요일 한라산을 비롯한 제주 곳곳에 올해 첫눈이 내렸습니다. 첫눈이 반갑기도 했지만 하루 사이에 갑작스럽게 바뀐 날씨가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. 이번 주 월요일에는 제주시의 낮 최고 기온이 27.4도까지 오르면서 초여름 날씨를 보였는데 수요일부터는 낮 기온이 10도 아래로 뚝 떨어졌죠. 불과 이틀 사이에 기온이 15도 넘게 떨어진 겁니다. 따뜻한 남풍이 한라산을 타고 넘어오면서 이 기온을 더 높이는 팬현상이 발생하다가 수요일 이후부터는 이 북쪽의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이 찬 공기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이런 극적인 날씨 변화가 나타났습니다. 특이하게도 올해는 한라산과 해안 지역의 첫눈이 같은 날 내렸습니다. 올해 한라산의 첫눈은 지난해보다 22일이나 늦은 편이었지만 제주도 해안 지역의 첫눈은 작년보다 17일이나 빨랐는데요. 올해 가을 날씨가 예년보다 포근한 편이었는데 갑작스런 한파가 찾아오면서 날씨가 급격히 변한 겁니다. 올해도 가을이 너무 짧았던 것 같아서 아쉬운 기분이 드는데요. 봄 가을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말이 정말 현실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. 주말 날씨 보겠습니다. 지난 3일간 이어졌던 추위는 잠시 누그러들고 내일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선선한 날씨 되찾겠습니다. 주말 동안 흐리고 비가 내리겠고요. 아침 기온은 8에서 10도, 낮 기온은 15에서 16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. 지금까지 날씨온이었습니다.